자, 800인 이상배 기자는 또 게임 이런 것도 잘해요. 그래서 아, 우리가 네. 잘 알고 또 많이 압니다. 제가 어제 궁금했던 점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이혜리 맹크의 딱 궁금증을 풀어줄 것 같은데 기고만장 여름 특집 세 번째 시간이죠. 네. 네,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. 자, 코스닥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지수는 낮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버블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네.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언밸런스. 네, 네. 그 가운데 게임주들 가운데서 상당히 신버블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이 시간에 해볼까 싶은데 일단 표를 통해서 한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 이혜리 맹크가 궁금하는 게임주들. 요새 뭐 컴투스, JC, 게임하이 뭐 애널리스트들은 막 난리가 납니다. 뭐 저 성장성이 높고 중국 시장도 잘 가고 있고 이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세상의 최대 수혜주가 이 게임주들 아니냐. 또 불황이 있으면 더더욱더 게임에 몰두하는 게 사람들의 생리고 그러면 더 수혜주다 아마 해가지고 바람을 불고 있는데 이상민 기자, 네. 아까도 PER, PBR 나왔지만 네. 저 게임주들의 PER, PBR 몇 배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나요? 우리 아, 나오나요 벌써? 네. 아, 아직 안 나오네요. 네. 네. 뭐 높은 거는 한 100배 된다고 듣고 네. 있고요. 네, 뭐 그렇다고 듣고. 자, 한번 100배 정확합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한번 좀. 저걸 보고 근데 이혜리 뱅크 어제 고민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더라. 얘기하는데 왜 종목타운 시간에는 버블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어떻습니까? 좀 그 예를 들면 보면. 그런 거죠. 자동차 업종을 사려고 하는데 뭐 대장주들이 PR이 20이다. 이것이 뭐 비싼 상태인가? 뭐 이런 비교? 아, 네. 이런 거죠. 어떻습니까? 저 게임하이가 한 160배, 100배, 63배 이렇게 되고 PBR이 또 저기 만만치가 않아요. PBR이 6배, 7배 이렇게 되거든요. 저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 저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좀 게임 산업의 특성도 있잖아요, 사실 어떻게 보면. 네네. 일단은 그 PBR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,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는 별로 의미가 없다. 의미가 없다. 순자산이 별로 의미가 없고 순자산 가지고 돌려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어차피 개발비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.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이 뭐냐면 그 일단 수익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. 근데 이제 앞으로 얼만큼 현실화될 것이냐, 수익으로 얼만큼 연결이 될 것이냐, 그거를 봐야 되는 건데. 자, 제가 실제로 실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. 컴투스 같은 경우 제가 게임을 합니다. 아. 저 컴투스 프로야구 2012 그걸 하는데 제가 네. 문제가 뭐 이거 수익 모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자 아이폰으로 제가 게임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. 막 열심히 해요. 하다 보면 자 야구를 제가 이번에 삼성 라이온즈로 가지고 하는데 잘 못 쳐요. 타자가 안 좋아. 그럼 뭔가를 사야 되나요? 그럴 경우에는 배트를 바꾼다거나, 배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티어리더 있죠. 네. 뭐 이런 거를 카드를 바꾼다거나 하면 성적이 좋아져요. 안타를 더 많이 치고, 그다음에 투수도 잘 맞는다. 이런 경우에 9위를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그런 식의 아이템을 자꾸 사게 되면 성적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입할 시간이 뭐 별로 없다. 이렇게 되면 그 아이템을 사가지고 그냥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. 선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다른 이겨버리는. 좋은 선수, 예컨대 김태균 사버리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.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기대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. 그 사람들이 이제 슬슬 야구에 올라서 아이템을 사줘야 되는데 다른 야구 게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. 이게 지금 야구 게임 시장이 무슨 마구마구도 나오고 무슨 예. 그 굉장히 레드오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.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. 경쟁이.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느냐 네. 이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컴투스의 프로야구 2011이 거의 독점적인 건 그러니까 가장 앞서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은 야구 게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밖에 없으면 사람들이 죽어도 이걸로 하고 사람들이랑 네. 뭐 경쟁을 해서 이기고 싶고 남들 나는 예컨대 30대 0으로 이겼어 이런 걸 하고 싶으면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대체제가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다른 게임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는 별로 돈에 대한 압박감 없이 재밌게 또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컴퓨터 프로야구는 안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다른 대체제들이 많이 생겨나가면서 100배까지 PER을 장담화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느냐 이런 걸 좀 의문이 들어요. 정확한 사실. 지적을 했는데 게임 업체들이 경쟁이 지금 난립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순이익이 뭐 작년보다 2배, 3배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이게 택도 없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네. 이 휴대폰 회사에서도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또 이렇게 뭐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예상된 네. 매출이 안 나고 자 그래서 또 하나 줘야죠. 극과 극 한번 표를 통해서 마지막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내일 시간에는 이제 거래소 코스닥을 비교해 볼 텐데 이제 이 제지 회사하고 이 안랩하고 컴투스를 네. 비교를 해보면 확 차이가 나죠. 내일 이어가 되겠죠. 네. 꼭 불편한 진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내일 이어가겠습니다. 이상배 기자 고맙습니다.